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 양파는 떨어지면 불안하정도로 많은 요리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양파 손질하면 나오는 양파 껍질 다 버리셨죠? 이제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건강에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양파 껍질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양파 껍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병인데요. 합병증이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양파 껍질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양파 껍질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해요. 또 양파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양파의 흰 알맹이보다 무려 20배나 더 들어있어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줘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뇌출혈과 혈관장애를 막아주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해요. 어떠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죠? 전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끓이는데요. 이때 보리차 대신 양파 껍질을 넣어 끓인 물을 마셔요. 양파 껍질을 끓인 물은 양파 향이 전혀 나지 않고 예쁜 색을 띠기 때문에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답니다. 저는 외출할 때도 이 물을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육수를 낼 때도 양파에 흰 속살만 넣지 말고 껍질도 같이 넣어 우려내면 양파의 영양을 100% 다 섭취할 수 있겠죠? 열에 강해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위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준비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서 꾸준히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돼요. 이제부터 양파즙 따로 사 먹지 말고 간단하게 양파 껍질 활용해서 건강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몸에 좋은 양파 껍질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